왜 대답을 안 해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? 내일 자전거 가져다 드리고 아줌마께 죄송합니다 사죄 드리고 와. 알겠어? 싫어. 안 할 거야. 인수야. 그렇게 할게요, 엄마. 어린 동생 인수를 알 것 같아. 나도 그랬으니까.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데도 몇 달이 필요했는데 인수는 오죽할까. 뭘 찾아다니기까지 한대? 형이 뭐 어린애인가? 뭐가 어째? 넌 형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걱정도 안 되냐? 말을 말어 이제. 들어가 자 이놈아. 형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네 진짜. 아이고 그래야 어린애도 아니고 어디 친구 집에 나섰겠죠. 그 심정에 친구 집에 가겄다 하기니가. 이러고 또 애비지. 인수 그 어린 년한테까지 그런 수모를 당하고 하긴이 그게 얼마나 속이 쓰리면은. 아휴 분해 못 살겄네. 응? 아 그러게 누가 구해달랬어? 그 요새는 언제까지 하려고? 뭐가 어째? 아 그 말이면 다야 지금? 발 끊읍시다. 그 수밖에 없어요. 그 집 근처에 다시는 그림자도 비추지 말자고요. 당신 이러니까 하긴이가 더 엇나가지. 애미가 돼가지고 말이야. 아니 은혜면 은혜지 뭐가 유세야? 어? 누가 유세했다고 그래 지금? 아니 나는 아니 그럼 어? 이 사람 알면 이 사람한테 저 사람 알게 되면 저 사람한테 그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하긴이 가슴에 맷돌자가 하나씩 척척 얹어가며 그러고 살아요? 예? 아버지, 오늘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. 아시죠?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. 그건 아직 어린 인수를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처럼 여기는 하긴이가 이제 그만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입니다. 정말?
때려. 네가 문대 때려. 못 땡겼으면. 야! 저 학교야. 하긴 오빠는? 어제 안 들어왔어. 아침에도 안 오고. 뭐? 집에 안 들어왔단 말이야? 우리 형 좀 어떻게 해봐. 누나 말은 들을 거 아니야. 서수지. 예, 고맙습니다. 저 어머니 먼저 뵙고 가야죠. 예, 가시죠. 지금 하긴이 학교에서 오는 길이에요. 응? 어젯밤에도 안 들어왔고 학교에도 안 왔답니다. 어떡할 거예요? 우리 아들 어떡할 거냐고요? 하긴이가요? 아, 뭘 그리 놀래요? 응? 가뜩이나 가슴에 맷돌짝 얹고 사는 애 또 상처에 집어 소금 뿌릴 때는 언제고? 우리 아들 찾아내요. 당장 찾아내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고, 그 마음에 없는 소리, 어? 생명의 은인 있네. 어쩌네? 고상한 정동으로 온총으로 혼자 다 하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짓거렸으면 그 어린 년까지 그러고 떠들어대. 이제 와서 또다시, 어? 하긴 어머니,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. 아, 지나치긴 뭐가 지나쳐? 이게 인옥일이라도 그렇게 낭창거릴 거야? 이게 아길 바닥서. 아이고, 하긴 엄마. 인옥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. 참 너무하네. 아유. 너무해? 내가 너무하냐? 어? 니들 눈에는 인옥네만 보이냐?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. 어떤 하나도 안 빠지던 우리 아들, 우리 하긴이가 왜 저 모양이 됐는데? 누구 때문인데? 아이고, 누가 뭐라 그랬다 그려? 아이고, 숨질버려. 내가 모를 줄 알아? 어? 니들 죄다 뒤에서 쑥닥쑥닥. 어? 저게 손성생 잡아먹었다. 전업 때문에 이놈 내가 저 고생이다. 하긴이 저라고 귀엽고 생각 없어?